박사 3기 정지열입니다. 오늘은 기업은 왜 채권을 발행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신종자본증권 예전에 투자했던 거랑 채권연평도 운영했던 거, 그러니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 운영했던 걸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신종자본증권은 원우님이 중간에 발표하셔가지고, 그렇다 그러면은 기업은 왜 채권을 발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크게 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요. 일릴러번스 시어림 그래가지고 모디 글리아니님하고 밀러님이 1958년도에 채권 발행하는 건뭐 아무런 뭐 관련이 없다, 무관련성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그 트레이드 오프 시어리가 있다, 상충관계가 있다라는 그 이론을 1977년에 로스님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패킹 오더 시어리라 그러는데요. 메이어와 메일로프라고 두분 학자분께서 1984년도에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데, 물론 이제 채권도 포함됩니다. 조달하는 데는 그 자금 조달 순서가 있다라는 그 이론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첫 번째 소개해드릴 이제 일릴러번스 시어림 무관련 이론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프랭코 모디글리아니 학자분께서 머턴 하워드 밀러가 둘이 공조로 해서 이 기업이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어떠한 자원을 외부에서 조달하는지 아니면 내부의 자원 구조는 관련성이 없다라는 이제 무관련성 이론을 이제 처음에 발표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업의 자본 구조 이론에서는 부채 비용이 자기 자본 비용보다 낮은 반면, 부채를 사용하고 발행되는 재무 위험은 처음에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이 지나면 급격히 높아지므로, 이러한 이익과 위험은 베타 관계에 따라 부채를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채 비율이 존재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1963년도에 솔로논이라는 그 학자분께서 부채를 적절히 사용하면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론을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릴러번스 시어림에서 1958년에 모디 글리아니하고 밀러에 의해서 자본구조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되면서 이제 자본구조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MM은 무관련성 이론을 통해서 기업 가치와 타인 자본 이용은 관련이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적 자본 구조의 존재에 대한 이론은 MM의 완전 자본 시장의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여러 방향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포지션 1 해가지고 MM 1958년에 주장했던 내용은 firm's total market value, 그러니까 기업의 총 시장 가치는 independence of its capital structure, 그러니까 leverage ratio와 같은 이런 것들하고 자본 구조하고는 독립적이다,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같은 해에 또 proposition 2를 발표를 하셨는데, 자본 시장이 완벽하다면 원하는 모든 캐시 플로우는 이제 주식 시장을 통해서 합성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가정을 하고, leverage effect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firm's cost of equity, 에큐티에 대한 그 기업의 비용은 레버리지 효과, 레버리지 비율 내, 레버리지 레이쇼 안에서 형성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그 논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SS는 debt하고 equity 합으로 구해지는데, 감마 A는 D 플러스 에코분의 D, 그러니까 이제 D의 비율에 감마의 D 플러스 D 플러스 E 예, 분모 2의 RE 해가지고, 감마 2는 RA 플러스 2분의 D 곱하기, 감마 A 마이너스 감마 D 해가지고, 부채의 비율이 올라가는 상승하게 되면, rate of equity도 증가하게 된다라는 이제 MM2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관련 이론의 그 이후에도 1961년에, dividend irrelevance, 그래서 뭐 배당도 뭐 관련이 없다, 그래서 firm's total market value is independent of its dividend policy, 배당 정책하고도
관련이 없다라는 또 주장도 하셨고요. 1969년도엔 스티글라이츠라신 학자분께서 인베스트 인디퍼런스, 그래서 개별 투자자들하고 그다음에 기업 내에 있는 재무 정책하고 뭐 틀린 게 없다. 내부에 있는 투자자나 외부의 투자자들이나 추구하는 정책은 똑같다라는 이제 무관련성 이론이 첫 번째 이론입니다. 그래서 뭐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기업의 재무 구조라든지 재무 효과에 별 무관하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그룹들이 이제 무관련 이론에 대한 그룹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트레이드 오프 시어리인데요. 상충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디질리안하고 밀러가 1958년에 얘기하셨던 완벽한 자본시장이라는 전제하에서 기업의 부채 비율이 기업의 시장 가치와 무관함을 보인 이래 기업의 자본 구조와 조달 과정을 연구하려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제 조세하고 세금이랑 파산 비용, 그리고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과 대리인 비용에 의한 것들을 MMM의 완전 자본 시장을 전제를 보다 현실화함으로써 이제 최적의 자본 구조를 설명하려고 노력한 건데, 대표적인 이론은 이제 세금 효과, MMM의 1963년, 그다음에 밀러의 1977년. 파산 비용에 관한 그 구조 비용을 갖다가 전제를 얘기했던 건 이제 1977년에 와너스랑 그다음에 1978년 킴. 대리인 비용은 이제 1976년에 젠슨 맥클링이라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고요. 신호 효과 시그널링 임팩트에 대해서는 로스가 1977년에 시그널링 이펙트 등에서 주창한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 하겠습니다. 무관련성 이론에서 이제 나가서 거기서 현실 전제 조건들을 조금씩 현실화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영향이 있는지를 연구한 게 이제 상충 이론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큰 상충 이론 중에 이제 가장 큰 이론은 이제 텍스 쉴드라 그러는데요. 채권 이자 비용의 이제 절사 효과를 이제 가장 큰 효과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다시 말해서 채권을 왜 발행하는가? 그래서 Debt Finance Provider Corporate Tax Shield. 그래서 부채의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와 달리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제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고요. Why do firms use equity? 주식은 이제 주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동입니다. 솔직히 이제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 만약에 이제 주주가 주식을 사서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회사가 망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주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주식을 구매하는 행위로서 그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자기의 노력 없이 자기 주주들은 이제 외부에 있으니까 어떠한 경영 활동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그게 파산하게 되면은 투자한 만큼의 손해가 나는 거고 그거는 주주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주식을 구매한 주주들한테 책임이 전가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That debt finance increases the expected cost of bankruptcy. 그래서 채권은 경영진의 부담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파산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 채권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담이 이제 경영진도 있지만 왜냐면 이제 채권에 대해서 변상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거에 따른 어떠한 경영진의 부담들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do direct cost of bankruptcy. Court cost and lawyer fee have a comparable magnitude with tax shield. 그러니까 만약에 파산이 일어나게 되면 직접적으로는 법정 비용이랑 변호사 비용도 있지만 또 그거에 이런 그 채권 발행에 따름으로써 드는 간접적인 비용은 tax shield 그러니까는 법인세 감면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더 상세하고 난다는 이해 그 상충할 수 있. 트레이드오프 현상이 일어난다는 이 내용입니다. 상충 이론 중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법인세 효과에는 MM 1963년, 밀런 이미 이제 1977년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가 부과될 경우에 부채를 이용한 기업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지만 자본구조 무관련성, 처음에 말씀드렸던 irrelevance theory 명제는 이제 더 이상 성립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부채를 이용하는 채권을 발행해서 이자 비용을 냄으로써 법인세 감면 효과가 있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그 기업체보다 분명히 기업 가치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 가치에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그 MM이 주창했던 그 irrelevance theorem의 명제는 이제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얘 내용을 한 겁니다. 부채를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는 세금 절감 효과만큼 늘어나는 것은 기업의 이자 비용이 과세 대상 소득을 손비를 처리함으로써 기업의 법인세 부담은 이제 그만큼 줄어드는 대신 세후 현금 흐름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채를 많이 이용할수록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기업은 자본 구조를 100% 부채를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이제 100% 부채를 구성하는 건말 그대로 이상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오프 티어리에서 큰 비용 영향을 차지하는 게 이제 파산 비용이 있는데요. 1973년 스콧 학자분께서 이제 주창한 내용입니다. MM의 이론대로 100% 부채로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즉 어떤 기업이 과다한 비용, 부채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그중 과다한 부채 이용이 기업에게 가져올 수 있는 비용이 이제 파산과 관련된 뱅크럽시 코스트가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산 비용을 고려하면 이제 일정 수준의 부채 사용은 파산 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게 되고 이는 부채 사용으로 인해서 자본 비용을 증결시켜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데 영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콧은 파산 비용을 인정할 때 경우에도 최적 자본 구조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이제 담보가치 접근법을 통해서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요건 레버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Y축은 기업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세로선으로 있는 게 firm's value without debt financing. 그러니까 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기업의 firm value는 이렇게 이제 직선을 형성을 하고 있고 그와 반대로 firm value with only tax shield. 그러니까 tax shield 법인세 감면 효과만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 이제 선은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향하는 그래프하고 firm value without debt financing 순수하게 이제 채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의 그 갭을 보게 되면 트레이드 오프 밸류하고 그다음에 뱅크럽시 코스트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트레이드 오프 밸류하고 뱅크럽시 코스트만큼이 채권을 발행한 단순히 법인세만을 고려했을 때의 그 차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firm value with tax shield net of bankruptcy cost, bankruptcy cost 파산 비용을 감안했을 때는 이렇게 곡선의 형태로 나타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로 나타낸 거고요. 대리인 비용은 젠슨 맥클링이라는 분이 1976년도에 발표한 내용인데요. 경영자의 입장에서 그 주식에 발행했다는 대리인 비용을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 agents cost of equity라고 부르고 부채의 발행에 따른 대리인 비용을 부채의 대리인 비용, agents cost of debt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의 대리인 비용은 기업의 경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낭비적 소비, fuck을 즐길 수 있으므로 자신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이제 자기 사무실을 멋있게 꾸미고 고가로 꾸미고 아니면 고가의 외제차를 갖다가 법인차로 해서 운용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낭비적 소비 이게 경영자가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것보다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내용인 거고요. 부채의 대리인 비용은 위험이 큰 투자한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로부터 주주에게 마이너스 이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위험이 큰 투자안을 채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규제 조항을 채무 계약에 포함시킬 때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 주주들보다 유리한 투자 결정을 포기하게 하는데 나는 기회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이 기회 비용이 부채 이용에 따른 대리 비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signaling of debt financing이라고 로스 학자분께서 1977년도에 The Determination of Financial Structure에서 The Incentive Signaling Approach라는 이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since the poorest quality firm 그러니까 가난한 그 재무 상태가 안 좋은 기업은 부채를 채권을 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조달하는 비용도 어려들고 채권에 따른 그러한 채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그 대벌 발행함에 따라서 일어날 수 있는 거를 회사의 가치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뱅크럽시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채권을 발행하는 거는 그 회사가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그 외부 그 투자자들한테 우리 회사가 건실함을 알려준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The Separating Equilibrium Exists. 그러니까 분리된 Separating Equilibrium이 존재한다 그러면 기업은 이렇게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Theta is observable to manager, but not to investor. F는 여기서 debt with face value, 채권의 표면 가격이고요. 감마는 이제 매니저리 페이퍼 퍼포먼스 센시티비티 민감도고요. L은 이제 매니저널 프라이빗 뱅크럽시 코스트. 그래서 뱅크럽시 코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로스 학자분께서 이런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처음에 얘기 말씀드렸던 111번스 theory 무관련성 이론이랑 그다음에 트레이드오프 theory 상충 이론이 있고요. 그 시그널랩 데트 파이낸싱을 좀더 말씀을 드리면 MM 이론과 달리 현실의 자본 시장은 완벽하지 않다. 불완전 시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완벽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시그널링 그 이론은 강형 효율적 시장 가설을 부정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하에서 이 논문은 얘기를 하는 거고 정보의 비대칭 상황에서 외부자에게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영자가 기업의 내부 정보를 외부 투자자에게 전달해 주는 수단으로 채권 발행을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자가 향후 현금 흐름의 증가를 예상하고 부채 비율을 증가시키려 한다고 가정할 때 부채, 채권은 자본을 조달한다는 기업의 발표는 기업이 좋은 투자안을 가지고 있음을 이제 외부의 자본 시장과 외부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그널링 효과가 있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뉴얼 코스트 오브 뎁트 이즈 로우 포 하이어 퀄리티 펌. 그래서 이제 채권이라든지 부채를 발행하는 관리 비용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좋은 회사일수록 적게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사가 포레스트 펌 같은 경우에는 마지너리 코스트가 너무 크기 때문에 채권을 발행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그러한 행위는 외부 투자자들한테 아, 저 회사가 미래 가치가 있구나. 건실한 회사라는 그 신호를 주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도 또 주가를 올릴 수 있는 양의 효과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채권을 발행하는 그 이론 중에 하나가 이제 패킹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패킹 오더 시어리는 이제 자금 조달 순서인데요. 그 패킹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제 닭을 쪼는 행위를 이제 패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에 오랫동안 닭을 정밀하게 관찰했던 노르웨이의 생물학자 트룰레이프 셸데루프 에베 학자는 암탉을 한 마리 풀어놓으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한 닭에서부터 낮은 바닥에 이르는 닭까지 일정한 서열이 정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름 붙여진 이론입니다. 즉 A 닭이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하면 그 다음 닭이 B 자리를 그리고 그 다음에 C 닭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순으로 차례가 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 과정을 그는 먹이를 먹는 순서, 먹이를 쪼는 순서로 해서 패킹 오더라고 이제 명명을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우리 그 파이낸스 쪽에서 자금 조달 순서로 이제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increasing risk hence increasing cost finance.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내부 자금을 먼저 쓰고 internal financing에서 retains earning 내부 자금을 먼저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external financing에서 debt insurance에서 부채 채권을 발행하게 되고 마지막 단계에서 external financing에서 equity insurance에서 주식 등을 이제 발행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권에 대해서 배웠지만 채권이 발행하는 이유 중에도 하나도 이러한 순서대로 내에서 패킹 오더 이론에 의해서 중간 단계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이어와 메졸로프 논문이 1936년인데 이렇게 페이퍼를 보면 옛날에 뭐 타자기로 친 것처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뭐
그 PDF도 이런 타자기 이미지만 있고 또그 텍스트로 된 거는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1984년도에 이런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하셨고요. 자금 조달 순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패킹 오더 이론은 패킹 오더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회사의 자본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 메이어하고 니콜라스 메졸로프가 1984년도에 발표한 논문이고요. 거기에 따르면은 이제 그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어떠한 하이어라키컬한 순서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패킹 오더 시어리는 그 처음에는 그 회사의 내부 자본, 그 다음에 뎁스가 그 다음 채권이 그 다음 순으로 이루고 맨 마지막에는 이제 에퀴티를 선택하게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에 대한 내용은 Highly profitable firms tend to have a lower leverage ratio. 그래서 파산 위험이 낮으면 채권 발행이 많아야 하는데 또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다음 스톡 마켓 네거티브 리액트 앳 이퀴티 인슈런스 어나운스먼트. 그래서 주식 시장은 유상증자 시즌 이퀴티 오퍼링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하는 것보다 외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하는 게더 긍정적이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증자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격을 할인해 주거나 증자에 주어지는 가격 할인으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을 또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네거티브 효과 때문에 자금 조달 순서에서 그 SEO 하기 전에 채권을 먼저 발행하는 이유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기업이 외부 금융 채무 또는 지분을 통해서 투자금을 조달할 때는 경영자와 달리 채권자와 투자자가 회사에 대한 관련 정보가 적기 때문에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금융 관점에서는 경영자들에게 자본보다 부채를 사용하는 걸 선호를 하고 부채의 원가는 자본의 비용보다 낮다라는 내용입니다. 채권 발행은 종종 저평가된 주식과 이사회가 그 투자자가 수익성이 있다고 믿는 컨피던스, 자신감에 대한 시그널로도 보여지고요. 반면에 지분 발행은 주가가 과대평가돼 있어 경영진이 회사 주식을 희석시킨다. 딜루팅 쉐어에서 자금 조달을 꾀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신호, 네거티브 시그널을 주식시장이나 외부에 보내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Thinking of Pecking Order Theory, 자금 조달 순서를 봤을 때그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상대적으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낮은 그 수익률을 원하는데 그 이유는 만약에 파산했을 때 The in the event of bankruptcy, 만약에 파산했을 때그 자산에 대해서, assets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청구 권한이 내부에 있는 debt holder가 stockholder보다는 이제 유리하니까 그런 그 낮은 수익률로 요구되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자금이 파이낸싱을 고려를 할때 말씀드린 대로 내부 유보 자금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앱을 쓰고 채권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하는 이런 자금 조달 순서를 보인다는 게 이제 패킹 오더 시어리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채권을 언제 발행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떻게 그런 논리를 전개를 했고 관련된 페이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